이거 제가 그냥 대답하라는 거예요? 편한 거. 말씀하는 거 좋아하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브랜드. 아, 편한 거. 저도 편한 거예요. 내 차례인가? 코팅이 당신의 배구와 성장 기준은? 편한 거. 컬러, 컬러. 배구와의 기준? 편한 거. 편한 거. 편한 거. 당신은 배구와 선정 기준. 근데 이거 얼굴 빨개지 않아요? 이걸 답을 하라고요? 저는 그냥 주는 거 싫었어요. 그럼? 팀에서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이걸 말을 하라고요? 저는 아무거나 그냥 편한 거. 편한 게 제일. 제가 되게 엄청 칼발이라서 쿠션 좋은데 좀 얇게 나오는 거? 근데 저 딱히 가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잘못 신어서 엄지발톱이 빠지려고 그래요. 저는 근데 좀 얇은 거 신어야 돼요. 엄청 칼발이라서 안 그러면 다리 논다고 그래야 되나? 딱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 신어보고 발이 제일 편하고 가볍고 저 디자인이 예쁜 거 이렇게 말해요? 네! 당신의 배구와 선정 기준. 아니, 답이요. 아, 제 기준으로 일단 가벼워야 되고 접지력? 접지력. 저 무조건 발볼이 넓은 배구. 발 바닥면이 조금 넓적한, 넓은, 평평한 그런 거를 위주로 좀 고르는 편입니다. 쿠션감도 조금 보고 그래도 너무 미창하고 발 높이가 너무 차이 많이 안 나는. 편한 거 말고 다른 기준이 없어요? 편한 거 말고요? 근데 보통 선수들 다 편한 거 신는다. 발이 편해. 어?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뭐 신으세요? 센스.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땡큐.